김한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역시 준결승 때 네, 완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예선전 준결승 다 완등을 기록했고요. 네. 예선전에서는 B그룹에서 경기를 펼쳤었네요. 네. 네. 지금 천종원 선수도 같은 예선전에서 B그룹의 경기를 펼쳤네요. 네. 예, 같은 그룹에서 둘 다 완등을 하고 네. 그리고 준결승에 진출해서 준결승에서 또 완등을 네. 하고 지금 결승까지 아주 치열하게 올라와 있는 네. 선수들이에요. 굉장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한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제34회 아디다스컵 때는 3위를 기록했던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코리안컵 1차 시리즈에서 네, 그렇죠. 동메달을 차지를 했죠. 네. 예, 민현빈, 윤신영 선수에 이어서 동메달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김한울 선수도 윤신영 선수하고 네. 홀드 하나 차이였어요. 그렇죠. 예, 네. 당시에 윤신영 선수가 37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김한울 선수가 36 플러스를 네. 예, 기록하면서 네. 예, 아쉽게 동메달을 목에 네. 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짧아진 머리만큼이나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 대회도 진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버행 구간. 네, 등반 속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7분이 네. 주어지는 난이도 경기. 네, 지금 템포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지금 오른손 예, 데드 포인트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저 부분에서 좀 루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특히나 지금 저런 칸테 구간에서는요. 네. 그 볼륨감이 심해서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바롤드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나 발동작을 취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동작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저 부분에서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앞서서 등반했던 김명수 선수하고 네. 예, 박지현 선수도 저 자리에서 발동작 때문에 네. 조금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김한울 선수 아주 나이 살지 않게 노련하게 네. 예, 굉장히 경기를 네. 잘 풀어나가고 있네요. 네. 네. 예, 오른발 인사이드로 네. 바로 미네요, 그냥. 네. 네, 지금 왼발 딛고 있는 자리 바로 밑에 네. 보시면은 홀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 왼발 홀드, 그다음에 지금 오른발 딛고 있는 홀드, 예, 저 홀드를 같이 인사이드로 물어서 네. 오른손 홀드로 진행을 하든지 레스트 포인트로 진행을 하든지 네. 내지는 이제 키가 이제 큰 선수들은 지금 딛고 있는 오른발을 예, 네. 드랍니를 이용해서 네. 예. 다음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김한울 선수는 과감하게 네. 그냥 오른발 인사이드 엣지로 네. 한 번에 예, 레스트 포인트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등반 속도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죠. 네. 예, 휴식할 수 있는 네. 여유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루프 구간을 돌파할지 예,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네 김한울 선수의 네. 목적지는 네. 꼭대기예요. 그렇죠. 완등이에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조절 차원에서 네. 김한울 선수가 이제 조금 빠르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레스트 포인트에서. 네. 저분에서 이제 발동작을 네. 잘했는데 발동작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안정감 있고요. 네. 예. 아직까지 네. 자신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섬세한 동작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선수들이 저 부분에서 그렇죠. 예. 천종원 선수가 이제 추락했던 네, 자리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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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신영 선수, 네. 박지환 선수의 자리를 벌써 뛰어넘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저렇게 되면 네, 완등. 이제는 완등이에요. 네. 완등. 불만데요. 김한울 선수. 네, 지금 예선전, 준결승전에 이어서 네. 결승전까지. 네, 완등을 할 수 있을지. 근데 네. 지금 슬로퍼 구간인데 슬로퍼 홀드가 만만치는 않아요. 네. 저 홀드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네, 홀드들이 있는데요. 트레버스 구간에서 네. 과연 지금 팔이 약간, 꼬였는데 저걸 네. 풀어줘야죠. 좋지 발을 바꿔줘야 돼요. 발을 네 발을 바꿔줘야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지금 많이 망설이세요. 망설일 때는 발부터 바꿔요. 김한울 선수 네 김한울 선수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예, 저 부분에서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렇죠. 예, 지금 카운터로 밀으려고 했는데 네. 예, 카운터 밸런스보다는 네. 발을 네. 바꿔서 아웃사이드로 예, 밀어주는 네.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 대단한 선전을 보여줬던 네, 김한우 선수 이렇게 되면 40일 노멀이 되겠습니다.